대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그 시장을 예측할 때 있잖아요. 네.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예측할 수 없는 거를? 네.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상황 있죠. 거시경제. 네, 거시경제. 개인이 예측하기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맞추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네. 그걸 맞췄다 해도 부동산 시장을 연결시켜서 우리 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2011년도에 그분이 주식하신 분인데 거시경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다 아는 분 그분 그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아, 네. 그분이 거기에 빠져서 늘 부동산을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온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경기를 분석하는 위기가 온다. 네, 네. 근데 그게 벌써 10년 됐어요. 10년도 위기가 안 왔어요. 그분은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어요. 좀 짠한데?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측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정책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정책이 있잖아요. 정책도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많이 흔들리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을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예측하고 해라.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요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가격도 얼마에 결정될지는 시장에서 결정한다. 단지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건 공급밖에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안 틀린다. 가장 잘 맞춘다. 우리가 금융에서 금융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증권사에서 하는 분들 되게 많죠. 네. 그분들이 주로 어디 공부하냐면 이 금융 쪽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잘 하시고요. 네. 근데 공급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씩 틀려요. 공급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잘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금융위기 왔는데 똑같은 금융위기 왔는데 떨어진 지역이 있고 안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구가 떨어졌고요. 부산은 올랐어요. 그 차이는 공급의 차이입니다. 딱 한 개 차이예요. 근데 금융위기를 예측했다면은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공부했으면은 부산은 안 떨어졌다고. 지역별로 반란할 수가 네. 있었던 거죠. 대구는 심각했어요. 건설사의 무덤이라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공급이 많아서. 그게 금리가 올랐고요. 아파트 1 플러스 1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한 채 사면 한 채 더 주는 것.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대구는 2008년도에 10년도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때는 외제차 다 한 대 줬어요. 13년. 그때 BMW는 다 줬어요. 13년. 안 팔려서. 30% 할인 분양하고 있었어요. 그때 5억에, 4억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억에 분양, 5억에 분양했나? 그게 30% 할인 분양했고요. 그게 지금 얼마냐? 그게 3배 올랐어요. 그게. 5억에 분양해서 4억 얼마인가 할인해서 그게 지금 15억까지 있으니까. 차도 받고 15억도 있고. 네. 그게 대구에 2008년부터 2010년이었어요. 근데 부산은 올랐어요. 공급의 차이입니다, 공급 차이. 공급 많은 상태에서 위기가 오르면 초토화됩니다. 거기다 금리가 오르면 완전 박살납니다. 피바다가 되는 거죠. 피바다 되는. 그게 대구였다니까요. 2008년부터 금리가 2006년부터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 상태에서 공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금융위기 터졌죠. 세 개가 겹치니까 박살난 거죠. 근데 반대로 부산은 공급이 적으니까 시장이 안전하게 통과가 되면 올랐죠. 그 부산 2009년부터 막 올랐잖아요. 엄청났죠. 엄청 올랐죠. 공급의 차이죠. 공급의 차이.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막 그 바젤 3 지급 준비율 뭐 에셋 파킹 금융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 보고 경제 뽕 맞은 사람들이 댓글을 가끔 달아요. 네. 경제 좀 어줍지 않게 배웠다 이거지.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고 공급을 공부하고 전세를 공부하고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사실 그 금융과도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종합적인 뷰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집을 살 때 소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PIR 뭐 이런 네. 그때 PIR은 예측한 잣대가 아니에요. PIR도 네. 종종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PIR 제일 높은 나라는 홍콩인가 그래요. 두 번째로. 도시 구조가 그렇게 만든 도시가 너무 땅이 없다 보니까 PIR 늘 높아요. 그게 도시 국가의 특징이에요.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도시 국가 PIR 높은 거.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PIR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투자의 잣대로는 사용하고 힘들고요. 집을 살 때는 소득 그리고 내가 현금 흐름 자산 대출 능력 모든 다 작동하죠. 그게 만들어서 하나의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우리가 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그럴 땐 그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분의 개인의 소득이 얼마 되는지 금융환경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 부분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격되는 부분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 공급을 보는 게 가장 안 틀리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때까지 공부해 본 게 아니라.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걸 그냥 읽으면 돼요. 이런 수준.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이해할 줄은 알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막 함몰돼가지고. 네, 함몰돼. 거기 함몰될 필요 없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지인분처럼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분 지인이 바젤3였어요. 그 바젤3를 공부하고 있는. 네, 있는 분이었어요. 그냥 그 바젤3가 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을, 많은 무주택자분들의 네. 어떤 그 히든 카드 같은 거. 그분이 그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바젤3? 네. 어쩌려고 그러세요? 모르겠다. 바젤3를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8비에서 금리 하잖아요. 금리가 올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준비를 하고 공급이 많은 시장은 그때면 내가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거든요. 굳이 이걸 내가 예측을 하려고 금리를 예측하고 바젤 3을 예측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의 상승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bp를 올리냐 네. 100bp를 올리냐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상승을 어떤 빠르기로 올리느냐 네. 또 이런 게 또 네. 방향하고 빠르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복잡해요. 이게 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에 막 빠져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네. 현장에 나가서 아까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펼쳐놓고 그렇죠, 맞아요. 매매가 변동 네. 이거 공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그게 훨씬 있습니다. 낫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에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트렌드요? 네. 그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시장의 선행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제가 2016년도에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신축이 대세가 된다. 신축이 대세가 되니까 지금부터 분양권을 예, 마음 놓고 한번 제가 저질러보라.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16년도에요? 네, 2016년도에. 아,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본 거는 시장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과거하고. 과거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구축, 신축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을 관찰하니까 신축이 잘 안 떨어졌어요. 대구가. 그리고 분양권도 시장 가격을 되게 잘 방어했어요. 아, 이거 다른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주택 노후화가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축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구나. 조금 알았죠, 미리.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 이야기 했고, 저도 그때 분양권 많이 샀어요. 지금 등기 다 쳤죠. 근데 그때, 그게 한 개 트렌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2019년쯤 되니까 언론에서 막 신축 효과라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미리 시장을 조금 알면은 조금 빨리 가거든요. 트렌드, 시장의 방향. 네. 맞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은 금융 환경이 만든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트렌드입니다. 그게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일하게 강남만 지금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저 오를 거라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트렌드로. 다시? 네, 다시. 그래서 뭐 해운대 오르고 수성구 오르고 각 지역의 핵심 지역 오르잖아요. 그게 금융 환경이 지금은 공급 환경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트렌드는 또 뭐가 될까요 앞으로? 큰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더 봐야 되겠죠. 네, 시장 계속 관찰해야 되죠. 아직 상승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네, 공급을 줄게 되면 그 시장이 두 개 같이 연결돼서 더 큰 상승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게 더 불안한 거죠. 공급 주니까 공급 주면 저가 시장까지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이니까 고가 시장을 가고 네, 그게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권을 중간에 안 날리시고 다 등기를 치셨네요. 다 쳤죠. 다. 네. 잘 안 파시는군요. 한번 사시면 원래. 거의 안 팔죠. 아,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 수익을 주니까. 이 잔파동도 계속 겪으면서 네, 계속 갖고 가시는. 네. 저는 금융 99년부터 투자했잖아요. 네. 딱 두 번만 파셨다고. 금융 위기도 겪었고, 네. 네, 다 겪었어요. IMF도 제가 지켜봤잖아요. 네, 다 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큰 수익을 주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팔았는 것도 제가 파는 것도 보니까 떠올랐잖아요. 놔둘 거 이렇게 생각. 판 이유가 있으세요? 정부세 문제죠. 세금에 대한. 네, 세금에 대한. 대안으로. 네, 대안으로. 어지간하면 안 파시는군요. 네, 어지간하면 합니다. 제가 그 첫 아파트 아직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뭐 명의가 개인으로만 돼 있으세요? 아니면 법인이랑 이렇게 뭐? 전 개인으로 다 됐습니다. 올 개인? 네. 임대사업자도 아니시고? 임대사업자도 있죠. 있고 네. 개인도 있고. 네. 기대됩니다, 정부세. 어, 네. 궁금합니다. 신축에 대한 이 고가 아파트 중심의 신축 네, 트렌드는 여전히? 네. 당분간 갈 거라고. 간다. 강남도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네. 여전히 네.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남 신축 조금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책 제목이요? 책 제목 여기 써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라고요. 어디 뭐 돈 벌었네 네, 이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런 책 아닙니다.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어렵습니다, 내용이. 공부할 이렇게 필기하면서 필사하면서 좀 반복해서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만 보시고 뭐 지역 어디 살 거 뭐 이딴 거 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실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투자자가 많은가요? 네, 저희는 다 적폐, 거의 적폐. 한 1200분 중에 한 1000분이 적폐고요. 한 200분. 욕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있죠. 댓글에 욕도 많이 하세요? 아, 욕도 많습니다. 뭐 비난도 많고요. 뭐 다 좋습니다. 뭐 투기꾼이다, 엄청... 어쩐다, 막 이런 분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겠네요. 저도 욕 많이 들으면 좋겠네. 네, 아, 뭐
다 좋습니다. 적폐끼리 놀려고 그냥 뭐 이렇게 네. 저는 이제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적폐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산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대구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맞아.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후레이 TV에는 상승론자만 나오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론자예요. 그게 아니고 시장을 네. 좀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필터링하는 네. 거니까 시장론자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런 개념으로 좀 네. 프레임을 안 씌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투자자 많다 그러니까 네. 뒤에 시장이 지금 대혼란이 예상되거든요. 저는 조금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은 네. 조금 한번 견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Right now?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순간이라도 적당한 게 있으면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후회가 더 크게 되거든요. 후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게 후회가 조금이나 적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자분들한테. 차트, 앞에 차트를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그 올라온 차트를 네. 보면 사실 겁이 나는데 네. 지금 차트 다 지우세요. 그거 볼 때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갈 거와 네.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그래프가 판이 뒤집어졌어요. 깨진 거죠. 네, 이렇게 그래프가 앞으로 그래프는 다릅니다. 시장에 키친 제가 공급 시스템 붕괴됐다고요.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공급이 어떻게 시장은 약간 다르겠지만 앞에 가격을 보고 뒤에 안 나간다는 거는 내걸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오늘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 아낌없이 또. 지식을 나눔 해주신 김준영 작가님과 함께 촬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